자, 바다로 클럽의 경주바부님입니다. 테이로크 펑커 스텝을 하고 있는, 자, 경주바부님. 오, 드랙! 이야, 방금 여기서 드랙 소리만 났으면요. 이 동영상은요, 정말 세계적으로 아주 멋진 동영상이 될 수도 있었는데,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요, 드랙이 타들어갔거든요. 근데 그 타들어가는 게요, 그 엄청나게 타들어간 게 눈으로 보였는데, 음성으로 들리질 않아가지고 지금 아쉬운데, 와, 정말 엄청난 드랙 그 파열음이 눈으로만 보였습니다. 소리로는 났지만 진짜 엄청나게 타고 다녔거든요. 자, 자, 펑커 테이블 스텝을 하고 있는 김동진 조사. 이야, 오늘 100% 가프 확률을 보고 있습니다. 오늘 제가 가프질이나 작살질을 한 번도 안 해주고 있거든요. 단 한 번도 가프질을 해가지고 놓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엄청난 확률이죠. 어떻게 가프질을 하는데 100% 올릴 수가 있죠? 가프질은요, 5대5입니다. 5대5로밖에 올릴 수 없는 그 가프질을요, 어떻게 100% 확률로 이렇게 모든 거 올릴 수 있는지. 일단은요, 제가 보리노를 5년 하는 그 시기 동안 저도 농어를요, 야간 농어를요, 제가 5년 동안 했잖아요. 저도 가프질을 이렇게 똑같은 수준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, 이게 참 장르 그 있잖아요. 처음에 낚시 접하는 그 장르에서 이렇게 수준 차이가 이렇게 나는 바람에 제가 가프질을 못 하는 거지. 저도 보리노를 했을 때 그 보리노 한 시간을. 예. 제가 기초를 보리멸로 안 따지고 농어로 따졌으면 지금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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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100%는 있을 수 없는 거죠. 오케이 야 오, 지금 백곱살에다가 야 이거는요, 짐승모독인데요. 인성모독이라는 장르가 있는데, 지금은 짐승모독인데요. 아무리 그래도 죽기 전에 똥꼬를 그렇게 찌르시면요, 그래도 이게 짐승이 풀어나가지고, 그래도 자기가 똥꼬 찔린지 알 텐데, 똥꼬 찔리면 우울증이 유발되는 거 알아요? 보통 영화에서 보면요, 거시기가요, 다치잖아요. 그러면 보통 엄청난 우울증 유발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는 게 대다수로 영화에서 제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. 그 죽기 전에 똥꼬를 찌르는 거는 정말 진짜 인격 모독이 아니라 짐승 모독입니다, 진짜. 와, 정말 거든요. 와, 누구는 진짜 생체 그 있잖아요. 어청기가 돼가지고 그 선장이 고기에 있다 그러니까. 일단은요, 저는요 한 번만 찍어요. 이게 동영상이요, 여러 명이 찍으면요, 이게 동영상이 깔끔하지 않거든요. 뒤에서 히트를 해도요, 저는 안 갑니다. 왜냐면요, 지금 앞에 분을 동영상을 찍고 있었거든요. 그러면 처음이 시작됐으면 끝을 봐야 됩니다. 뒤에서 잡든지 말든지, 일단 이분이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었기 때문에, 이분의 모든, 그, 처음에 랜딩하던 그 모든 장면과, 잠깐만. 선생님, 랜딩할 때 떠드시면요, 고기가 수면에서 놀라서요, 그때 노출 확률이 엄청나게 크거든요. 절대 떠드시면 안 됩니다. 발소리조차 내시면 안 됩니다. 이야. 뒤에는 선장 금지입니다. 제가 너무 많이 요즘 놓치니까 오지 말라고 합니다. 사장님들께서는 굉장히 용감하신 건데요. 저의 작살질을 원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제 요즘 저의 그 흉흉한 소문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. 뒤에 있잖아요. 뒤에 100% 가프질을 성공했거든요. 저는 50대 50이거든요. 진짜 제가 가프질 처음부터 했으면 저거 반양동이 밖에 없는데 지금. 아, 지금 많이 깔아놨자 한 10m 안팎인데 이거 10m 그죠 지금. 나인데 여기도 뭐 있나 지금. 갈매기들은 30m 안에 접근 안 하거든요. 약간 접근한 거 보니까 여기도 방금 볼링 하려다가 야 미친 듯이 막 날릴 때 그때 시동 걸어서 들이대야지 안 튀거든요. 조금 더 보글보글 거리면 시동 걸어서 바로 들이댈 텐데 이게 여기 왔다 갔다 다 왔어요. 여기 던 자리 바꿔서 던지든 여기 던져요. 여기 비거리 왔어요. 이동할 필요 없어요. 여기 다 진짜 가까운 데 왔어요. 여기 그쪽에 던져요. 웬만하면 오케이.
18초 왔나봐요. 와 진짜 눈앞에 알짱알짱 거리네 진짜. 와 여기가 정신지역이네. 와 진짜 이거 조남사들 그거 없어요? 비거리 늘리기 하는 오일 같은 거 쓰는 거 있잖아요. 이 그런 거 하나는 사놔야겠어요. 와 바로 앞에 봤다. 이제 왔다. 야 기다린 보람이 있는데 바로 앞에.